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초대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너무 떨립니다. 사실 미국에서 산지 지금 한 24년째 되는데요. 한국말도 서툴고 영어도 서툴고 정말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참 중간지대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지금 사업한 지 11년째 만 11년이 됐네요, 이제. 4월 지나고 5월이 되니까 만 11년이 되면서 정말 많은 인생이 바뀌었고 이런 애터미를 만나서 내가 너무너무 행운이구나. 애터미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인생이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만 해도 상상하기도 싫은 애터미 만나지 않은 상상은 하기도 싫은 그냥 애터미. 그래서 저 이름을 심재광이 아니고 여기 혹시 보이시면은 읽어보실래요? 제 이름이 All About Atom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상호가 많아요. 상호 이렇게 간판이 그냥 혹시 생선집이다 그러면은 나는 All About Fish 이렇게 해가지고 All About 뭐 Toys, All About Tobacco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붙여요.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거는 생선이야 뭐 플라워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붙이는데 저는 당연히 제 인생의 모든 거는 이제 애터미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냥 저는 All About Atom이에요. 그래서 트리플 A예요. 애터미가 얼만큼 제 인생을 바꿨는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바뀐 걸 알려면은 제가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좀 아셔야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1996년에 미국을 왔습니다. 미국을 왔는데 미국에서 제가 사업 설명 뭐죠? 영어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저는 대학교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가 다 이제 다 끝나고 남자로서 해야 될거다 끝내고 미국을 왔어요. 근데 영어도 못하죠, 돈도 없죠, 뭐 기술도 없죠, 아무것도 없이 이제 미국을 왔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일단 영어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취직한 데가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버스보이라는 걸 합니다. 버스보이가 뭐냐면은 버스를 운전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손님들이 먹던 테이블에 있는 빈 접시를 치워내는 일을 하는 게 버스보이가 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큰 트레이를 줍니다. 식당에서 트레이를 딱 주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바퀴 달려서. 그걸 하고 다니는데 여기서는 이 건장한 남자들이 그 트레이를 들고 그 무거운 접시를 엄청난 사이즈를 그걸 들고 다녀야 돼요. 다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막 다니는데 그런 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200불을 주더라고요. 일주일에 200불이면은 그때 당시 꽤큰 돈이었어요. 주에 20만 원 벌고 한달 하면은 80만 원.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파트타임을 했기 때문에 저녁에만 일을 했기 때문에 큰돈이었어요. 근데 큰돈이었는데 제가 막상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큰돈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미국은 전세가 없어요. 렌트를 살아야 돼요. 렌트를 내야 되고 또 우리 동네는 차가 없으면 못 다녀요. 근데 이제 버스가 있긴 한데 이게 버스가 한국같이 막 굉장히 잘돼 있는 게 아니고 막한 시간에 한대 오고 이 코스도 굉장히 이렇게 잘돼 있지 않아 가지고 한 30분은 최소한 걸어가야 돼요. 30분은 최소한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내리면 또한 10분 20분 또 걸어가야 되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차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차가 있는 건 아니니까 걸어 다녔는데 생활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웨이터들, 웨이트리스들 이런 분들은 버스보이들이 버는 돈의 2배 이상을 벌어요. 어떤 분은 3배, 어떤 분은 4배도 벌어요. 일주일에. 그래서 와, 대단히 잘 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웨이터가 되냐고 물어봤죠. 식당 매니저님한테. 매니저님은 한국 사람이었고 말이 통했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96년도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라디오를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라디오를 영어로 방송되는 라디오. 뭐 한국으로 말하면 혹시 영어 공부 좀 한다는
한다 하시는 분들은 AFKN인가 뭐 이런 거 들었었잖아요. 저도 그 이쪽에 뉴욕 뉴저지에서 틀어주는 이런 라디오를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뉴스 채널을. 그걸 듣는데 그때 당시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아무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라디오를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당최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라디오 들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아나요? 영어? 혹시 영어 좀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 혹시 지금 아까 보니까 어디 호주나 이런 데서 들어오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아마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미국에서 20년, 30년 살아도 영어 안 됩니다. 영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기 때문에 영어 한마디도 안 해도 잘 살아요. 근데 이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영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들리지 않는 영어를 이게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매니저가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다. 쉬운 방법은 없다. 뭐라 그러죠? 그 쇼컷이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우리 저 옛날에 저 촌말로 맞고 퍼라. 맞고 퍼란 말 혹시 아세요? 우리 전라도 말로 맞고 푸는 게 뭐냐면요. 또랑이 있어요. 또랑을 돌로 막 막아요. 물이 못 올라가게. 그리고 그 물을 퍼버려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요. 무조건 다 잡아요. 이런 이제 아주 최후의 방법을 맞고 퍼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무조건 계속 들어라. 계속 듣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첫 번째 그 유의미한 충고였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영어를 계속 듣습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씩 뭔가가 터져 나가는 느낌이 들고 결국은 웨이터가 돼서 이제 돈을 더 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돈을 더 벌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더 쓰게 되죠.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이 항상 풍족하진 않아요. 지금도 돈이 풍족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돈이 어디 간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제 돈을 더 벌면서 이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납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까지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애가 셋 있었을 때, 둘 있었을 때인가? 아, 기억이 안 난다 지금. 하여튼 제가 애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그냥 한 가지 일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생선 트럭 운전하죠. 중국집에서 그 음식 배달하죠. 신문 배달하죠. 꽃 배달하죠. 또 주로 배달을 많이 했죠. 또어 뭐죠? 이게 전구 파는 일도 했죠. 뭐 하여튼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세탁소에서 배달 일도 하죠. 그러니까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특히나 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출이 늘어나는데. 제 수입은 지출이 늘어난 것과 같이 이렇게 같은 비율로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일을 하는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늘려도 근데 어떻게 돼요? 하루에 24시간밖에 없죠. 24시간밖에 없는데 그거를 아무리 일을 해도 희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당시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제가 집을 샀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살수 없는 능력자들한테 집을 사게 해줬어요. 그게 이제 큰 화근이 된 거죠. 그건 저도 사람들이 꼬신 거예요. 지금 집을 안 사면은 네가 평생 어떻게 집을 사겠냐.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든지 갚아 나가면 집한 채라도 마련하면 좋지 않겠냐. 왜냐면은 미국은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매달 월세를 내야 돼요. 근데 월세가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집을 마련해 보려고 집을 덜컥 산게 화근이 돼서 결국은 모든 걸 날리고 넷째가 태어난 달이 2009년 1월이었습니다. 넷째가 2009년 1월 9일 날 태어났는데 2009년 1월 말일 날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집을 이제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할 때를 찾아야 되는데
아, 이사할 때를 잘못 찾아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이사를 들어간 곳에서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아직 이삿짐이 제대로 정리도 안된 아주 지저분한 상태에서 애들은 그래도 신나가지고 여기 사진을 찍었는데요. 지금 보면 참 너무 좋은데, 근데 제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제 모습. 제 모습 잘 보이시나요? 제 모습은 그렇게 좋은 표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 항상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뭘 모르거나 아니면은 뭐 정신 이상자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 진짜 없으면요, 돈이 전부가 돼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더라고요. 특히 모르겠어요. 애를 넷을 낳아서 그랬는지 진짜로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크리스천인데 교회 갔을 때뭐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이럴 때는 그래도 그 순간에는 기분이 이제 한결 좋아져요. 그러나 그 자리를 딱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일, 어떻게 하면 다음 달, 이걸 어떻게 살 건가 그 프레셔가 정말 저를 짓누르는데 너무너무 뭐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주 뭐라고 그러죠? 그 디프레션이 걸려 가지고 우울증 걸려 가지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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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정말 나쁘게 정말 제가 크리스천이 아니었으면 정말 아마 이 세상 없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나쁜 생각도 많이 할 정도로 우울증이 막 걸리는 정말 돈.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면서 정말 사람이 너무너무 비굴하게 살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무슨 짓이라도 진짜 말 그대로 무슨 짓이라도 해서 난 돈을 정말 벌고 싶다 하는 정말 그런 상황에 제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맨날 그랬어요. 내가 왜 어쩌자고 애를 넷이나 낳아가지고 어쩌자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저는 미국에 살면서 한국 땅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죽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요. 매주가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요. 미국은 주급이거든요. 주급. 월급이 아니에요. 매주 돈을 벌어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번 걸로 뭐 하고 하면은 정신없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진짜 한 달, 두달 지나가는 게막 그냥 화살이 날아가듯이 시간이 막막 지나가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참고로 이 집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사를 왔습니다. 아마 우리 유석영 총장님이 와셨던 집이 이 집이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2019년에 이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샀어요. 제가 같은 동네에서 집을 샀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참 웃긴 게 제가 이제 크라운 리더스 클럽이 됐으면은 좀잘 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서야 동네 사람들처럼 살아요. 이제서야. 굉장히 여기가 학군이 어떤 주재원들도 많이 살아요. 한국에서 오신 주재원들, 삼성이나 LG나 이런 주재원들도 많이 살고 한국에서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 어떻게 알고 이쪽까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게 학군도 굉장히 유명하고 좀 뭐라고 그러지? 축복받은 땅이라고 해요. 아무튼. 근데 그 대신에 주거 비용은 굉장히 비싸요. 저희가 이 집에 한달 렌트비가 2,500불이었어요.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거의 300만 원이에요. 거의. 300만 원을 매일 내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와요. 정말 그거를 여기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뉴저지밖에 안 살아봐가지고 뭐 노스캐롤라이나나 뭐 조지아나 뭐어 텍사스나 이런 데는 주거 비용이 싸요. 뉴저지보다 훨씬 싸요. 뭐 저기 갈수 있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데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어요. 미국 이민 온 이후로 뉴저지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다른 데를 몰라서 다 미국이 다 이런 줄 알았어요. 애터미 하면서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거주 비용이 굉장히 싼 데가 많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쪽이 이사 갈걸 옛날부터. 그러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됐는데. 근데요, 문제는 그쪽으로 이사 가면요, 일거리가 많이 없어요. 한국에서도 막 서울로 가는 이유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 제가 굉장히
우울증 걸리고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영어로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러는데 하나님 정말 좋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뭐냐면은 제가 정말 이런 생활을 집을 날리고 완전히 깡통 찼다고 그러나 그 깡통 차고 이렇게 이제 애들 내 때리고 겨우겨우 어떻게 연명하고 있는 생활을 한 1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제 스폰서 이번에 이제 제 스폰서님이 크라운 마스터를 가셨거든요. 제 스폰서님이 그때 당시 판매사님이 저를 콜 컨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례합니다. 혹시 애터미 아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냐면요. 그냥 누가 빰 때려주면 울고 싶은데 빰 때려주기 뭐 그냥 울 수는 없고 누가 빰 때려주면 왜 때려 하면서 울고 싶은 그런 심정을 하고 살았었던 상황이라 정말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뭐 하여튼 좀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제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래도 착해 보이잖아요. 그죠? 남들 사기 쳐먹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접근을 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애터미 아냐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는 귀찮고 정말 그냥 신경질 나고 그래도 겉으로는 잘 모르는데 그게 뭔데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설명을 하는데 뭐 같아요? 다단계 같아요. 다단계. 왜냐하면은 제가 다단계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벌써 6번을 해봤어요. 6개를 다 열심히 해본 게 아니라 다 열심히 했던 회사는 2개고 나머지 4개는 그냥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금방 그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첫 번째 회사가 A모 회사예요. 이번에 A모 회사에서 25년 동안 근무했던 분 오셨잖아요. 애터미로. 그 회사에서 제가 2년 반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심히 했던 회사도 A모 회사예요. 한국에 몇년 전이냐? 아니다. 이제 벌써 한 10년도 됐겠다. 10년 전에 한국에 진출해가지고 뭐 통신 다단계 하면서 들어갔던 A모 회사에서 1년 반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성공 근처도 못 가봤어요. 첫 번째 A모 회사에서는 첫 번째 직급인 실버도 못 해봤어요. 저는 정말 다단계에 재능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A모 회사에서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갔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그것도 포기를 한 거죠. 근데 또 다단계가 온 거잖아요. 이것도 또 A 회사야. 애터미. 그래서 내가 A 회사 때문에 아주 그냥 아주 진력이 났는데 이분이 제가 그랬어요. 아, 다단계 같으면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딱 노, 그러니까 영어로 노 땡큐를 딱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분이 제가 노 땡큐를 하면은 대부분 아, 저 됐어요 하고 싫어요 안 할래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어때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한번더 진돗개 정신을 발휘를 하더라고요. 아니 가입비도 없고 매달 얼마씩 사야 되는 것도 없고 연회비도 없는데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가입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솔직히 다단계를 여러 번안 해봤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가입비가 없는 다단계를 상상을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은 가입비 없는 다단계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요 99.99% 다단계는 가입비가 있어요. 아니면 스타터 패키지가 있어요. 가입하면서 뭘 사야 돼요. 그런 게 있고 매달 얼마 정도를 사야 되는 그 월간 유지가 있어요. 연회비도 있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웃겼어요. 혹시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공짜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짜 진짜 믿으세요? 예, 여러분 이거 공짜예요. 이거 그냥 드려요 하면은 그거 믿으세요? 하고 덜컥 받으세요? 절대 공짜라는 건 없죠, 이 세상에. 그래서 공짜로 말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오히려 더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한쪽 마음 구석에서는 진짜 이게 맞다면은 뭐 손해 볼거 없네. 한번 가입해 봐. 뭐 밑져야 본전이고 뭐단 1불만 벌어도 여기서 그 한국 돈으로 뭐 1,000원만 벌더라도 이익 아니야? 그때 당시는 진짜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공짜라니까 일단은 가입을 한번 해봐 하는 마음의 소리가 있어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가입을 했더니 또 세미나를 가자고 하잖아요. 세미나를 가자고 막 이렇게 하는 통에 갔는데 그게 회장님이 처음으로 미국 와셔서 뉴저지에서 강의할 때 제가 초청받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럭키예요. 그죠? 그 자리에
한 200명이 와서 듣는 세미나였어요. 근데 또한번더 웃기는 거는 보통 이런 세미나 가면은 입장료가 있잖아요. 한국은 없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A모 회사 이런 세미나를 하면은 입장료가 있어요. 5천 원 이렇게 내고 들어가요, 보통.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고요. 누구 데려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런 입장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입장료도 또 공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입비도 공짜, 월간 유지도 없어, 연회비도 없어, 세미나 갔는데 세미나 비용도 안 받아. 도대체 이거 사기 집단이 굉장히 강력한 사기 집단 아닌가? 뭐 이런 오히려 더큰 의심이 들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가면 갈수록 샤킹한 게 뭐냐면은 딱 가서 앉았는데 누가 회장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 그때 당시 이더구도 오셨고요. 이더구 임페리얼님도 오셨고 김성일 임페리얼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김순식 그분이 스타메스트로 오셔가지고 사회를 보고요. 뭐 여러분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그중에 누가 회장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들 그냥 비슷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김순식 그때 당시 본부장님이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실망을 확 했어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저분이 딱 일어서시더니 철상 맞게 뛰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무대로. 막 뛰어 올라가시는데 제가 그때 실망을 확 했어요. 무슨 이따위 회사가 다 있어. 무슨 회장마저 저뭐 회장이란 사람도 되게 철상 맞고 그래서 이제 막 저기 기대치가 쫙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회장님이 4시간을 강의를 하십니다. 4시간. 혹시 이 자리에 회장님한테 4시간 연속 강의 들어보신 분, 기억이 있으신 분, 경험 있으신 분, 유석영 총장님 당연히. 오, 아, 로얄클럽 이부 목사님. 오, 예. 또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마 제가 어쩌면은 회장님한테 이렇게 회장님이 장시간 강의한 게 거의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걸 들을 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였지 않았을까. 4시간을 강의를 하시는데 4시간을 스트레스로 하시는 게 아니고 2시간 하시고 10분 쉬시고 또 2시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4시간을 하셨는데 그 4시간 동안 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4시간 강의를 듣고 완전히 4시간 동안 머리가 쫙 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석세스 아카데미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회장님 강의 듣고 아마 많이 변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품 써본지도 않고 아직 그냥 가입해서 가입했고 뭐죠? 세미나 이때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혹시 이것도 뭐 새로 뭐 가입비도 없고 뭐 뭐냐 사기인 것 같은 의심을 막 컸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정말 획기적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따라가면서 혹시 이거는 정말 아닐까? 그런 어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가서 그때 끝나고 사진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심재광 총장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뭣도 모르고 끌려가서 세미나를 참석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어때요? 그때 당시 이분은 판매사셨고 맨 왼쪽에 계신 분은 판매사셨고 맨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로얄 마스터였어요. 그리고 저 아무것도 아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멋모르고 끌려간 저 그다음에 회장님.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맨 왼쪽에 계신 분은 지금 크라운 마스터가 되셨어요. 우리 회장님 뭐 지금 뭐 회장님 이제 월드 스타가 되셨고 저뭐 많은 분이 예측을 하시지만은 저는 우리 회장님이 세계 평화 노벨상, 노벨 평화상,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주 월드 스타가 되셨고, 이 멋돔으로 끌려간 저는 총장이 되고, 최근에는 작년 12월 달에 제가 크라운 리더스 클럽으로 이제 올라갔는데요. 아직 로얄 마스터고, 그다음 맨 오른쪽에 이분은 이때만 해도 되게 젊어 보이시죠? 지금은 임페리얼이 되셨고, 자, 여러분 이 사진이 불과 11년 전 사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11년 후에 너무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제가 이때 마음을 먹을 이제 그때 당시 이 사진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속으로는 확신이 뭔가 이게 왔는데 겉으로 표현 안 했어요. 그래도 쿨하게 아직은 표정이 좀 굳어 있죠.
마음속에 이게 이제 뭐 이도구 임페리얼님이 그러셨잖아요. 알아봐 하신 것 같이 저도 속에서는 이거 진짜 알아봐야 되겠다. 막 한쪽에서는 끌어올라요. 막 끌어올라. 근데 한쪽에서는 그래도 그래도 이게 뭔가 있을 텐데 하면서도 이제 막 의심과 확신과 안에서 막 싸우고 있으면서 이제 겉으로는 표정 관리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도 11년 후 혹은 5년 후 혹은 불과 몇년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애터미 회장님 강의를 듣고 제 인생이 이제 제가 그 생각을 바꿨죠. 아, 이런 회사라면 진짜 해볼 만하다. 자, 가입을 시키는데 제가 첫 번째 A모 회사를 2년 반을 했어요. 2년 반. 2년 반을 하는데 제가 실버도 못 해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직급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판매사도 못 해봤어요. 2년 반 동안.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2년 반 동안 아직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열심히 내가 목숨 걸고 시작했는데 2년 반이 됐는데 아직도 판매사 안 가신 분 계십니까? 오늘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A모 회사를 할 때는 2년 반 동안 실버는커녕요. 제 산하에 총어제 파트너 숫자가 20명이 안 됐어요. 2년 반 동안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20명이 안 됐을까요? 그만큼 가입시키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막 설명을 하고 가입을 하려는데 가입비를 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왜이 가입비가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애터미는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애터미 하면서 세상에 2년 반 동안 A모 회사에서 20명도 사인업을 못 받았는데 애터미에서는 하루에 30명도 사인업 받았던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정말 누구 하나 한명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미리 전화를 해서 만나러 가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찾아가야지. 안 그러면은 친한 사이 아주 그러니까 없을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니다면은 굉장히 신뢰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친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루에 30명도 가입시켰다니까 다들 막 자빠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자빠져 하여튼 뭐 넘어졌는지 자빠졌는지 하여튼 미국에서는 굉장히 놀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가입시켰냐고 물어봐요. 제가 그래요. 아니, 그냥 적으라고 하면 되는데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난 설명을 안 했다. 그냥 무조건 적으라고 했다. 이걸 적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좋은 일이니까 일단 나를 믿고 적어. 하니까 진짜 하루에 30명을 가입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정말 왜 이걸 가입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 안 해도 될 정도.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이 회장님이 강의하시는 강의 딱한번 듣고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제품도 안 써보고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좌충우돌 했겠습니까? 하여튼 가입시키는데 얼마나 쉽냐고요. 애터미 같이 가입이 쉬운 회사가 없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제품 판매할 때 애터미 같이 제품 판매하기 쉬운 데가 없어요. 제가 처음 A모 회사를 했을 때는요. 제품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저는 감히 그 제품을 써볼 엄두도 못 내고, 근데 사업은 해야 되니까 무조건 팔아야 돼요. 사업이 그래서 2년 반을 열심히 했는데 파트너가 20명도 안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아무도 안 써, 제 파트너들이. 왜냐면은 제가 가난하니까 제 파트너들도 다 고래. 그냥 제 주위에 있는 저랑 비슷한 사람들만 가입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도 물건을 안 써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들 코스코 알죠? 코스코 한국에도 코스코 들어갔다가 철수를 했다던가 어쨌다 월마트가 철수를 했나? 하여튼 코스코 있죠? 코스코가 한인들 사이에서는 단연 최고 싸요. 그러니까 코스코보다 더 싸다 그러면 말 끝났어요. 근데 우리 치약이요 코스코보다 더 싸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사실 그 저희 치약값이 한국 치약값보다 한 30%가 비쌉니다. 미국 치약값이. 미국 애터미 치약값이. 모든 애터미 제품이 미국이 한 30%가 비싸요. 한국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보다 더 싸요. 칫솔 더 싸요. 세제 더 싸요. 뭐 오메가3 이제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 가격 옛날에 우리 회장님 강의 들어보시면은 미국 가격 딱 보니까 막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미국 가격들이 싸다고 하잖아요. 정말 싸요. 진짜 오메가3 이런 거 정말 싸요. 근데 퀄리티를 우리는 따지니까 이제 해볼 만하죠. 근데 치약, 칫솔 이렇게 굉장히 베이직한 것들은 코스트코보다 더 싸버려요. 그러니까 제품이 더 싸고 더 좋은데
못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또 더군다나 100% 환불 제도가 있잖아요. 세상에 다 쓰고 갖고 와도 환불이 되잖아요. 아니, 안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회장님 울잖아요. 다 쓰고 반품을 해도 반품해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은 못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조건 강매를 하면 돼요. 일단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때 리턴해. 그러면 내가 다 환불해줄게. 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강력하게 갈수 있어요. 우리 영어권 사장님들을 위해서 어그레시브하게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하실 수 있는데, 제품 파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하는 것도 어때요? 아니, 세상에 두 줄만 해래요. 다른 A모 회사들은요, 다 여섯 줄 해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 A모 회사는 여섯 줄 해도요, 저는 거기까지 가보지도 못했지만, 여섯 줄 해도 12줄 해야 되고요, 18줄 해야 되고, 스물 몇 줄로 해야 돼요. 우리 두줄 갖고도 이렇게 헤매는데, 여러분들 여섯 줄할수 있어요? 두줄 갖고도 헤매는데, 그거 인간 보고 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해도 성공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제가 열심히 못해서 성공 못한 줄로 알았다니까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까지는. 근데 두 줄만 해래. 또 무한 단계래요. 막 아무리 내려가도요. 모든 발림을 다, 뭐죠? 영어로 그냥 오버라이딩. 모든 발림을 그냥 오버라이딩 하는 거예요. 맨 밑에서 발생하는 PV를 다 제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냥 먹는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밑에서 발생하는 PV를 몇 단계가 내려가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두 번째로 했던 제가 A모 회사는요, 단계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거를 오버라이딩을 하려면은 제가 한 달에 해야 되는 월간 유지의 비용이 더 커져요. 더 많은 레벨을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더 많은 월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만 원을 했다. 그러면은 40만 원으로 내가 월간 유지를 올려야 돼요. 그래야 더 레벨을 더 올라가요. 80만 원으로 올려야 돼요. 더 먹고 싶으면. 그래봤자 8단계까지밖에 못 먹어요. 그래봤자. 무한단계도 있어요. 무한단계를 먹으려면요. 그 매달 해야 되는 그 월간 유지가 상상도 못하게 힘들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게. 근데 애터미에서는 그냥 무한단계래. 그냥. 두 번째 제가 했던 A모 회사에서는 무한 단계를 하려면요, 상상도 못하기 힘든 그거를 해야지 무한 단계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애터미에서는 무한 단계 처음부터. 그 다음에 어때요? 원 서버, 글로벌 원 서버. 아니, 세상에 제 파트너가 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만에는요, 있어요. 일본에는 있어요. 싱가포르는 있어요. 영국에는요, 다 있어요. 저는 지금 회원 가입 한 50개 나라 되잖아요. 50개 나라에 제 파트너들이 다 있어요. 물론 비즈니스 파트너가 다 있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제 산하로 연결돼서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50개국에 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싱가포르에서 제 그룹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매출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매출은 싱가포르에서 일어났는데 미국에 앉아 있는 제가 돈을 벌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되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면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신 거고요. 이게 보통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걸 회사에서는 굉장히 그 복잡한 국제 나라 간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발생하는 그 매출에 의한 수입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라와 상관없이 그냥 매출이 발생했다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심플해요. 너무너무 심플하다 못해 이거 too good to be true, 뭐라고 그러죠?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좋아요. 그 정도로 사업하는 것도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수당의 상한선제가 있잖아요. 결국은 제가 11년 전에 시작해서 한 달에 1억을 벌수 있는 고지에 먼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저보다 더 빨리 가실 분 계실 수도 있겠다. 그죠? 우리 김명희 사장님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먼저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전현숙 사장님, 저보다 더 빨리 가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무리 빨리 가도 어디서 만나요? 상한선에서 만나요. 10년 전에 했던, 지금 시작했던, 아니면 10년 후에 시작할 분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결국은 상한선에 만나고, 이게 퍼센티지로 먹는 게 아니고 점수제로 먹기 때문에
제가 했던 다른 A 회사들은 다 퍼센티지로 먹어요. 그래서 꼭대기 있는 사람 내 발륨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돈을 계속 더 벌어갑니다. 그들의 수입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가 활용 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거 안 하면 바보 아니야? 제품 안 쓰면 바보 아니야? 정말 그런 당위성이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안 쓰면 바보, 사업 안 하면 바보 이런 당위성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목숨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탁소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애터미를 했어요. 세탁소에서 배달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애 넷을 벌어 먹이려니 정말 허리가 휘고 휘청휘청 거렸는데 그래도 애터미 비전을 보면서부터는 제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 전에는 항상 찡그리고 우울하고 침울해 있고 이랬었는데 이제 애터미 딱 비전을 보니까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요. 아직 제 수입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아직 애터미에서 돈한 푼도 못 벌었어요. 근데 제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우리 크리스천 분들은 혹시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애터미에서 애터미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변해가지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애터미 말을 안 하면 속에서 막 불이 끓어요. 불이 끓어. 만나면 애터미. 저희가 미국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품이 많이 있지가 않았어요. 해모임, 스킨케어, 이브닝 케어, 헤어 바디 세트 딱 이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약도 없었을 거예요. 칫솔은 당연히 없었고 또뭐 조금 있다가 뭐 치약 들어오고 조금 있다가 생리대 들어오고 조금 있다가 또 선크림 들어오고 그래봤자 몇개안 되잖아요, 제품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애터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했다고 해도 한나같이 왜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장품을 만드냐고 여러분들 뭐 옛날 에피소드처럼 다 듣는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원자력 발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을 떠나온 지 몇십 년씩 다된 분들이에요. 70년대 한국만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80년대 한국만 기억하고 있는 분들인데 원자력 연구소 말은 들어봤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머리에 더 들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원자력 발전소 무슨 화장품이 그런 데서 무슨 건강식품을 만드냐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폼 클렌저를 갖고 다니면서 손에 짜주면서 손 한번 씻어보라고 하면서 영업을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한 1년 정도 하니까 이제 파트타임으로 해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미 세탁소 다니면서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났어요. 세탁소 일 끝나고 애프터 다 끝나고 애터미 이제 애터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은 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녁 늦게 딴데 어디를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일을 더 하고 싶은데 그냥 24시간 애터미만 하고 싶은데 완전히 미쳐버리니까 그래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풀타임으로 이제 전환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전업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리더스 클럽까지 올라와도 전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로얄클럽 돼서도 파트타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제가 크라운클럽까지 올라오니까 이제 좀 저희 동네 사람 같이 보여요, 제가. 왜냐면은 너무들 다잘 살아요. 여름방학 되잖아요. 미국은 여름방학이 한석달 되잖아요. 동네가 텅 비어버려요. 다들 어디 플로리다로 아니면 캐나다로 다 여행 가고 팬데믹 상황 안에서도요. 사람들 다 놀아요. 다 재택근무하고요. 그러면서도 차들 뭐 엄청난 차들 다 끌고 다니고 엄청난 집들 살고요. 하여튼 이 동네에서는 세금도 무지하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말하는 그집 보유세라고 하나요? 소유세라고 하나요? 집 보유세가 거의 2천만 원이야, 1년에. 1년에 보유세가 2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 정도로 세금이 비싸요. 이 동네에 살려면 근데 저희 집은 2천만 원 1년에 내는 세금이 싼 편에 들어가요. 3천만 원, 4천만 원 1년에 집 세금으로 내는 돈이 4천만 원, 5천만 원 수두룩해요. 근데 그런 집을 살려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되냐고요. 근데 집 모기지만 해도 엄청납니다. 제가 이 집을 사고 한 달에 모기지가 들어가는 게한 6,500불. 6,500불이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은행에 내가 융자를 얻으면 매달 갚아야 되는 돈 있잖아요. 그게 제가 이 집을 사고 갚아야 될 돈이 한 달에 한
한국 돈으로 한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비싼 동네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제가 1년 하고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안 됐는데 풀타임 한다는 건 상상을 못 해요. 정말 호주 사시는 분도 여기 계시겠지만은 좀 공감 가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상상을 못 해요. 근데 저는 애터미를 너무너무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아직 오토가 안 됐을 때 풀타임을 해버렸어요. 저희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물론 와이프 뭐 물론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펄쩍펄쩍 뛰었죠.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라고. 우리 집그 월세도 안 되는 돈을 버는데 애터미에서 그거 갖고 어떻게 지금 우리 먹고 살아라고 하면서 펄쩍펄쩍 뛰었는데 제가 또어막 얘기를 했죠. 빨리 나는 1,000만 원을 버는 데를 가겠다. 빨리 가야 된다. 1,000만 원을 빨리 벌려면은 내가 풀타임을 해가지고 내가 죽도록 뛰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한달 이상을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풀타임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점심을 굶기를 밥 먹듯이 굶고 또 미국은 워낙 넓잖아요. 정말 차 타고 한번 가려면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정말 출장 제대로 가가지고 하루 만에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야 되는데 호텔비가 있나요? 또 한국에서는 뭐 찜질방에서 자야 된다고 하는데 찜질방도 있나요? 없어요. 찜질방이 있는 데를 가도 찜질방도 비싸요. 찜질방도. 그러니까 찜질방도 사실은 돈 있는 사람이나 들어가서 자는 데예요.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차 속에서 무수히도 많이도 자고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힘들었을까요? 힘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냥 백그 혹시 그거 아세요? 가게를 차렸는데 점심을 못 먹었는데도 손님들이 계속 몰려와서 점심도 못 먹어. 그러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내 가게에 손님들이 막 밀려들면요. 점심 못 먹어도요. 손님들이 막 밀려 들어와도 짜증 하나도 안 나요. 막 신나고 기뻐요. 물론 사람들이 워낙 노 땡큐를 많이 하니까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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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한 4년 지나니까 제가 국장을 가더라고요. 국장. 그래서 국장이 성공의 시작이잖아요. 판매사는 사업의 시작이지만 국장이 성공의 시작인데 이제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제품이 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30가지 있었나? 그러면서 이제 국장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리더스 클럽 들어가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본부장이 되고 나서 또 조금 지나서 로얄 클럽이 되고 그리고 로얄 마스터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이제 크라운 리더스 클럽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크라운 마스터를 가야 되는데 크라운 마스터는 좀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정말 미쳐서 매일매일을 우리 영어로 24/7이라고 하거든요. 하루는 24시간, 일주일은 7일. 24 하여튼 여기는 주급제이기 때문에 뭐든지 주 단위예요. 24시간 7일을 매일매일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쳐서 뛰다 보니까 별로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성공하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심사장님, 어떻게 성공하셨는지 노하우를 알려달래요. 그때 제가 문득 생각했어. 내가 어떻게 성공했지? 딱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노하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뭐 질문 있는 시간에 질문을 하실 때 성공 노하우 묻지 마세요. 성공 노하우란 게 없더라고요. 그냥 시스템대로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정말 제 배꼽을 뺐던 그 말이 있는데요. 존버 정신 아세요? 존버 정신. 뭐 존나게 버티는 거. 진짜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냥 버티고 버티고 버티고. 물론 힘든 순간이 너무너무 많아서 울기도 하고 정말 힘들기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회장님 강의를 들었어요. 회장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어떤 회장님 강의를 들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 회장님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저보다 더 어려웠었더라고요. 더 어려웠었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딱 창업을 하셨던 그 감사함. 회장님이 이 회사를 차리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회사에서 내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만 하면은 항상 찡한 거예요.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차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혼자서 앉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회장님 강의만 들면은 또 용기가 100배 돼. 아, 맞아. 될 거야. 된다. 된다. 긍정. 제 애터미 만난 제 인생은 정말 부정, 늘 머리에 부정이 꽉꽉 차 있었는데요.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는 긍정으로 채우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심장왕 너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물론 정말 맨날 그렇게 웃음이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억지로 웃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웃기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고 그냥 웃으면 웃긴대요. 여기서도 어떤 한 분이 미친 듯이 막 웃어봐요. 그러면 결국은 다 웃게 되잖아요. 정말 억지로라도 웃어가면서 해고 해고 했더니 한 명씩 붙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1년에 내 파트너가 정말 제대로 된 파트너가 1년에 한 명씩만 나와도 여러분들은 금방 성공한다. 2년째는요, 파트너가 4명이 돼요. 3년째는요, 8명이 돼요. 여러분들, 정말 나와 같은 파트너가 8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벌써 국장 구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3년 만에 국장 가면요, 절대 느린 거 아니에요. 파트너가 빨리 안 들어온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1년에 한 명만 들어오면 돼요. 나 같은 사업자 1년에 한 명. 근데 나 같은 사업자가 100명이 들어와도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업자 한 명만 들어와도 성공할 것 같다라고 나는 뛰어야 돼요. 그러고 나 같은 사업자가 들어오길 바래야죠. 그 사업자 1년에 한 명만 들어오면 돼요. 다음에는 나도 또한명 알고 그 친구도 한명 알고 그러면 4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명, 그 다음 4년째가 되면 16명. 그러면요, 스타 구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5년째는요, 로얄 구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정말 애터미의 이 뭐죠? 그 승수의 법칙, 승수의 법칙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산하에 지금 몇십만 명이 있는지 잘 몰라요. 제 파트너 이름도 다 몰라요. 하지만 제 산하에 산하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만 알아요. 매출이 어쩌면 그렇게 많이들 올라오는지 매일매일. 그 일이 제가 잘해서 했을까요? 절대 천만에 만만에. 여러분들 혹시 이말 아세요? 초창기에 제가 열심히 열심히 알리고 다녔어요. 다단계 과거가 있던 제가 가면은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움찔해요. 있잖아 하면 벌써 움찔해요. 또 다단계 얘기할까 봐. 그런데 제가 애터미 그렇다고 애터미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애터미라는 걸 만났는데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먼저 해보고 네가 성공하면 생각해 볼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성공하면 내가 네가 필요하냐? 한나같이 성공하면 그때 하겠대. 아니, 내가 성공하려니까 네한테 왔지. 내가 성공했으면 네한테 왔겠어? 안 그래요? 같이 성공하자. 그러니까 너한테 왔잖아. 좀 도와주라. 근데 하나같이 너 성공하면 생각해보겠대. 그래서요, 진짜 성공하고 나서 한번 가봤어요. 뭐라고 해요? 너니까 성공했지. 너니까. 진짜 성공할 생각들이 없더라고요.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진짜 백지장 한장 차인데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 바꾸더라고요. 왜? 주위에 성공한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애터미 얼마나 쉬워요. 제가 처음에 얘기해드렸죠. 가입하기도 너무 쉽죠. 물건 팔기도 너무 쉽죠. 사업하기도 너무 쉽죠. 심지어 지금은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 했을 때는 성공자는 단한 명도 없었어요. 제 스폰서님 매달 저희한테 올수 있었을까요? 매달 못 왔어요. 1년에 한두 번 겨우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판매사인데 성공한 사람 주위에 믿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미국도 많아요, 이제. 미국도 성공한 사람, 심지어는 그 헤이리 출신의 그 플로렌스 린도도 로얄 클럽에 들어왔어요. 아, 로얄 마스터가 됐어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많아요. 제가 이거는 제가 스타 마스터 됐을 때 사진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돈을 결국은 누가 받죠? 와이프가 받죠? 응? 정말 와이프를 행복하게 해줘야 정말 제가 행복하듯이 하여튼 이 한국 돈으로 얼마죠? 1,000만 원 손에 들고 해피하죠? 행복해하죠? 이거는 저희가 로얄 마스터 됐을 때입니다. 5,000만 원 받기 직전에 저희 와이프 표정 한번 보십시오. 그냥 벌써 입가가 찢어집니다. 네, 그거를 보는 저는 더 행복합니다. 혹시 저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2019년 때 한국을 갔었습니다. 사실 미국에 오셨던 많은 리더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알고
제가 불법 체류자라는 걸 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싫었어요. 제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아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었어요. 왜냐면은 자랑할 게못 되잖아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식으로 왔는데 저제 서류를 하시는 그 변호사님 일을 잘못해 버려 가지고 제가 불법 체류로 23년을 산 거예요. 한국을 가고 싶었어도 못 갔어요. 그러다가 23년 만에 영주권을 땄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그때 처음 간 거예요. 제가 그때 했던 말은 본사가 인제 지어졌기 때문에 본사 지어진 걸 기다렸다가 왔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영주권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영주권 없이 사는 거 얼마나 힘든지 혹시 절대 모르실 겁니다. 정말 그거는 저와 같이 살아봤던 분만 그것도 20몇 년 동안 살아봤던 분들만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살았어요, 저는. 근데 애터미를 만나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도 할수 있는 근데 제가 지금은 좀 멋있어 보이지만 애터미 하기 전에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정말 뭐죠? 열등감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항상. 근데 애터미가 저를 완전히 바꿔줬어요. 저는 정말 땡가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먼저 여러분들 운이 좋아야 돼요. 운때가 맞아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애터미 얘기를 합니까? 아주 노래를 부르죠. 자다가도 쿡 찌르면 애터미가 치약 써봐. 자다가도 쿡 찌르면 애터미 얘기하죠. 아마 그러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자다가도 잠꼬대는 우리는 잠꼬대도요 그냥 하면 안 돼. 잠꼬대도 보상 플랜을 읊어야 돼요. 그래야 애터미 진짜 한다고 해야 돼요. 잠꼬대 할때 애터미 보상 플랜 안 하신 분들 아직 애터미 정확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셔야 돼. 저는 잠꼬대도 보상 플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이 알려주더라고요. 아, 심사장은 무슨 잠꼬대도 보상 플랜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진짜 미치면 잠꼬대도 보상 플랜을 읊는구나. 그렇게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해도 애터미 가입합니까? 안 하잖아요. 가입 안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만 가입을 합니다. 가입한다고 해서 다 사업합니까? 아니, 다 소비자 합니까? 다 소비자 안 해요. 소비자 한다고 또다 사업합니까? 안 해요. 사업한다고 다이줌 미팅 옵니까? 안 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은 정말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별것도 아닌 좀 잘생기긴 했는지 모르겠지만 심재광이 온다니까 와 주셨어요. 와서 이렇게 들어주신 거. 그리고 우리 공감대를 한번 가져보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노하우를 가르쳐 드린 건 아니지만 공감대를 가져보는 거잖아요. 이 방에 와 계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운수대통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터미를 만난 거는요, 정말 운수대통입니다. 정말 내 스폰서가 나한테 애터미 정보를 줬다는 거그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정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스폰서님께 절하세, 나는 우리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세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또 정말 제 스폰서님한테 엎드려 절하고 싶어요. 물론 낳아주신 분, 키워주신 분다 틀리긴 하지만 애터미에서 그러더라고요, 그죠? 저를 낳아주신 스폰서님이 계시고 또 키워주신 스폰서님이 또 계시긴 해요. 아무튼 정말 엎드려 절해야 돼요. 나한테 애터미를 깨우쳐 준 분은 정말 정말 가문의 영광, 저희 가문의 VIP가 되실 분입니다. 정말 우리는 럭키한 겁니다. 그러면 럭키하기만 하면 되냐?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맞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귀가 따갑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맞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부지런해야 돼요. 저는 인간은 누구나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봐요. 게으른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잠 조금 한 시간 정도는 줄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난 4시간밖에 못 주무신다. 그렇다면 정말 그런 분들은 내가 인정해 드릴게요. 4시간, 5시간밖에 못 주무신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분은 벌써 열심히 살고 계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하지만 하루에 잠을 9시간, 10시간씩 자면서 애터미를 하겠다. 그거는 좀 아닙니다. 그죠? 정말 1초 1초를 어떻게 하면은 세이브를 해볼까? 내가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해야지 시간을 좀 땡길 수 있을까? 매일매일 그렇게 한 4년을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눈부신 활약을 하는 삶 하루가 될 겁니다. 하루가 얼마나 알차게 변하게 될지 여러분들 하루에 1초만 세이브를 해보세요. 4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리더가 되실 겁니다. 정말 부지런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맞는 방법. 인생 시나리오. 얘기 안 할게요. 얼마나 귀에 딱지가 앉게 들으셨겠어요? 얘기 안 할게요. 무조건 해야 돼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적으라고 해서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인생 시나리오를 적었어요. 왜냐면은요, 저같이 이렇게 불법 체류자로 20년 이렇게 넘게 살아버리면요, 영주권 따기가 지극히 힘듭니다. 지극히. 근데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처음 쓰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2020년이 되면은 저희 와이프랑 한국 가서 결혼식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결혼식도 진짜 약식으로 했어요. 신혼여행도 못 갔고요. 금반지도 뭐 반지도 18K 하나 진짜 조그마한 거 18K 하나 끼고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저희는 정말 너무너무 가난했던 부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부모님을 모시고 정식으로 한국에서 결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한국으로 가려면 영주권을 따야 되잖아요. 그랬거나 말았거나 그냥 쓰레니까 그냥 썼어요. 근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까지도 안 가고 2019년도에 제가 집을 사고요, 미국에. 2019년도에 한국 나갔어요. 그리고 진짜 결혼식을 저희 양가 부모님 앞에서 정식으로 애들 넷 데리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시나리오 정말 무시할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써보세요. 써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공의 8단계. 성공의 8단계. 여러대로 하면 돼요. 저는 정말 성공의 8단계로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시스템 안에 있어야 돼요. 시스템 안에 있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안 가시는 분들. 솔직히 저는 교회를 매주 가요. 왜 매주 갈까요? 신앙이 떨어질까 봐. 여러분들도 매번 미팅에 나오셔야 된다는 이제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그 대표적으로 A코어 체크리스트 이거 하나면 끝나겠더라고요. A코어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들으셔서 저도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매일 하면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자, 이건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액티브하고 패시브란 말이 있어요. 액티브는 능동적이란 말이고 패시브는 수동적이란 뜻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집 건너편에 슈퍼마켓이 있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웬만한 뭐집 근처에 다 슈퍼마켓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걸어서 슈퍼마켓 갈수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걸어서 슈퍼마켓에 간다면 진짜 진짜 슈퍼마켓하고 가까이 사는 거예요. 저희는 걸어서 슈퍼마켓을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집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슈퍼마켓이 있는데 우리 사업이 슈퍼마켓하고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또 정반대더라고요. 왜 그러냐? 자, 슈퍼마켓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슈퍼마켓은요, 패시브한 웍을 해요. 무슨 말이냐? 손님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업이에요. 근데 수입은 어떻게 돼요? 액티브 인컴이에요. 문을 닫으면 수입은 없고 문을 열어야 수입이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액티브한 일이에요. 근데 수입은요, 패시브 인컴이에요. 패시브 인컴이 연금성 소득이란 뜻이에요. 자, 슈퍼마켓은 손님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업이고, 그 대신 문을 열 때만 돈을 버는 거고, 애터미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찾아가는 사업이에요. 그죠? 찾아가야 돼요. 애터미는 찾아가는 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반성해 볼게 하나 있어요. 정말 과연 우리는 매일매일 손님들을 찾아가는가? 이 슈퍼마켓은요, 굉장히 비싼 슈퍼마켓이에요. 저희 동네가 비싼 동네라 수십억을 들여야지 겨우 차릴 수 있는 수십억 들여도 이거 차리기 쉽지 않은 그런 슈퍼마켓이에요. 굉장히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슈퍼마켓인데 근데 우리가 이런 슈퍼마켓을 차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슈퍼마켓 주인보다 더벌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이 슈퍼마켓 주인보다 우리는 더벌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슈퍼마켓보다 더 열심히 일은 하나요?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미친 듯이 돌아다녔지만은 그래도 이 슈퍼마켓 직원들처럼 열심히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 슈퍼마켓 직원들은요, 눈이 오면은 눈을 싹 치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슈퍼마켓을 얼마나 깔끔하게 유지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요, 어떨까요? 비가 오면 비온 대로 또 집에서 파전이나 부쳐 먹자 막걸리에 눈 오면 눈 오니까 또 이런 눈 오는데 어딜 나가? 근데 저는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나갔던 것 같아요. 매일 나갔어요. 진짜 처음 4년은 정말 하루도 안 빼고 나갔어요. 처음 4년은. 그 다음부터 제가 조금 이제 덜 나가는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 거의 집에서만 살죠. 근데 매일같이 나갔어요. 이제 SNS 시대, 이제 팬데믹 시대에는 좀 바꿔질 수 있잖아요. 이제 회사에서 우리 다 들으셨죠? ACC, BCC, RCC 교육을 한다는 거.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 저희 그룹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 여러분 동네에 슈퍼마켓이 있다면은 한번 매일매일 쳐다보세요. 그 슈퍼마켓이 열었다면 여러분들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등산할 때 가장 힘든 코스가 어떤 코스일까요? 정상까지 올라갈 때 가장 힘든 코스가 어떤 코스일까요? 예, 누가 다들 지금 속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정답은 집에서 나가는 겁니다. 등산할 때 가장 힘든 코스가요. 집에서 나가야 돼요. 등산할 생각만 하는데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 등산 못 합니다. 애터미 할 생각은 굴뚝 같은데 집에서 안 나가면요. 안 돼요. 그래도 한국은 얼마나 K방역, K방역.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제는. 미국에서도 아주 K방역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초인류 국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저는요,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것만 들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대한민국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정말 특히 애터미가 있는 대한민국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 한국은 그래도 자유자재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나가서 컨택하세요. 만나세요. 얘기하세요. 딱한 명만 하세요. 딱한 명만 혹시 애터미 하세요? 그말 한마디만 하세요. 근데요, 딱한 명만 해라고 했는데 한 명만 한 사람 치고 한 명만 한 사람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한명 하면은 기왕 나온 김에 한명더 하자. 한국 사람은요, 아 그래 10번 채워버리자 까짓 거. 진짜 그런 정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남자들 다 운동하고 싶잖아요. 몸막 근육질로 키우고 싶잖아요. 푸시업 딱한 번만 하라고 그래요. 윗몸 일으키기 딱한 번만 하라고 그래요. 근데요, 진짜 딱한 번만 하고 일어서는 미친 사람 없어요. 잇몸 일으키기 기왕 한번한 김에 두 번, 세 번, 10번 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딱한 번만 한다고 생각하고 나가세요. 딱한 번만 하고 들어오자. 그러고 나가세요.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을 컨택하고 들어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세요. 등산을 하는데 집 밖에들 못 나가는 사람 같이 말을 안 하면은 내가 뭘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요, 그냥 혹시 애터미 하세요? 일단은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막 줄줄줄 나올 겁니다. 그런 경험을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의 3키가 있죠. 부동산의 3키가 뭐냐면은 첫째도 로케이션, 둘째도 로케이션, 셋째는 뭘까요? 예, 속으로 지금 다 말씀하셨어. 지금 예, 다 로케이션이에요, 그죠? 예, 첫째, 둘째도 로케이션이에요. 근데 비즈니스의 3키는 뭘까요? 첫째도 인베스트, 둘째도 인베스트, 셋째도 인베스트. 왜? 투자예요, 투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투자해야 될 거는 제품에 투자를 해야 돼요. 제품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무조건 세일즈 매스터를 가세요. 세일즈 매스터를 가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애터미를 내 사업으로 받아들인 순간 세일즈 매스터를 가셔야 돼요. 아니 나는 아직 파트너 한 명도 없는데요. 그래도 나는 애터미의 비전을 보긴 봤는데 아직 파트너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판매사 가야 돼요? 가세요. 그냥 가세요. 최악의 경우 내가 돈으로 해서 판매사를 간다 해봤자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뭐. 기껏 해봐야 1,200, 2,300만 원 들어요. 내가 돈으로 다 해도. 자, 1,000만 원 들여가지고 가게 차릴 수 있는 데가 있나요? 한국에 혹시? 절대 안 됩니다. 1,000만 원 갖고 가게 차릴 수 없어요. 근데 혹시
혹시라도 1,000만 원 갖고 가게를 차렸어. 그 가게에 차려가지고 그 가게 안에 앉아서 야, 나는 매달 1억을 벌 거야 하는 미친놈 봤어요? 1,000만 원 갖고 겨우 가게 차려놓고 여기서 1억씩 매달 벌 생각을 하는 미친 사람 못 봤을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디서는 가능할까요? 애터미에서는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슈퍼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슈퍼마켓을 열었는데 이 뭐라고 그러죠? 이 셸프에 물건 하나도 안 놓고 슈퍼마켓 개장하는 슈퍼 봤어요? 없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영어로 Never worry about having too much product. Worry about not having too much product.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절대 물건 많이 갖고 있는 것 갖고 걸로 걱정하지 마라. 물건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해야 될건 뭐냐면은 내가 물건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을까 봐 걱정이란 말이에요. 자, 판매사를 가면서 물건을 충분히 장전을 하세요. 그리고 장전하고 나서 장전하는 동안에도 보름 동안에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나 이번에 사업 차렸으니까 와서 좀 도와줘.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꽃가게 차렸다고 초대하면서 꽃 뭐라도 하나 초대해서 가면 뭐 꽃이라도 하나 사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애터미 차릴 때는 왜 그거 안 해? 나 애터미 가게 차렸으니까 와서 뭐 하나 좀 사줘. 해모임 하나 먹어봐. 뭐 이런 말할수 있잖아요. 화장품 하나 써봐. 나 사업 잘했으니까 좀 도와줘. 할수 있잖아요. 그냥 나 사업 시작하면서 판매사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물건이 쌓였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 그래요. 미쳤지. 내가 심재광 사장 말 듣고 가가지고 내가 미쳤지. 내 남편한테도 지금 다리몽둥이 부러지네. 어쩌네. 미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건을 볼 때마다 저거를 어떻게 없애지? 누구한테 소개를 하지? 24시간 저 물건이 내가 애터미만 생각하게 도와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 이방 가도 애터미, 저방 가도 애터미, 물건들이 막 쌓여있어. 그러면요, 내가 미쳤지 생각하지 말고, 저걸 어떻게 없애지? 저걸 어떻게 없애지? 누구한테 소개하지? 누구한테 소개하지?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저걸 어떻게 없애지? 그러면요, 진짜 애터미 하시는 거예요. 애터미 하시려면은 자다가도 애터미를, 자면서도 애터미를 해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애터미를 하는 거예요. 자는 시간마저도 애터미 연습하는 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저는 그래요. 1년에 최소한, 이제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하셨어도 1년에 최소한 4번은 판매사를 도전하시라. 1년에 최소한 4번은 팀장을 도전하셔라. 근데 이제 국장부터는 조금 힘드니까 1년에 한 3번은 도전하셔라. 본부장님은 조금 더 힘드니까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은 본부장 도전하시라든지. 저는 미국 실정이에요. 한국은 더 빨리 하셔도 됩니다. 워낙 물건이 많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 역사는요. 도전과 응전의 반복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리스폰스는 뭘까요? Fight or flight. 그러니까 싸우냐 아니면 도망가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어마어마한 도전에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응전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팬데믹이니까 못 대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이어도 나는 무조건 해낸다. 팬데믹이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해낸다. 그죠? 이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독수리가 어느 때가 되면요, 새끼 독수리를 자꾸 몰아냅니다. 둥지 바깥으로. 둥지 바깥으로 자꾸 몰아내서 낭떠러지 바깥으로 막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이 독수리는 뭐라고 해요? 아니, 엄마가 미쳤나? 왜 갑자기 나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그래? 할수 있죠. 엄마를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엄마가 끝끝내는 뭐죠? 떨어뜨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베이비 이글은 베이비 독어이 아기 독수리는 이제 날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전지대에 안주하면은 절대 리더가 아니에요. 판매사를 가세요. 그냥 즐겁게 가세요. 그리고 물건 소진시키고 또 즐겁게 가셔서 물건 소진시키고 즐겁게 하다 보면요. 아, 저년이 미쳤나? 요즘에 왜 저러지? 하고 궁금해서라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반드시 쫓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애터미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요. 아니, 제가 뭘 했다고 지금 크라운 클럽에 들어갔습니까? 저 정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저는요.
기억력도 없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예요. 근데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건돈 버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 버는 게 너무 좋아요. 돈 벌려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냥 공부라면 절대 안 되던 공부가 돈 된다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금방 잊어먹으래요. 요즘에 저는요, 정말 제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를 해요. 제가 이제 그 봉사활동을 요즘에 많이 해요. 교회에서 제 꿈이 그거예요. 저는 선교사님들 섬기면서 주위 지역사회 섬기면서 사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오늘도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하루 종일. 이 봉사활동하고 나서 또 뭐, 제가 또제 굉장히 친한 형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저께.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친한 형님이 교회에서 같이 부엌 봉사하고, 우리 뭐 교회 같은 교회에는 집사님, 집사님, 그런데 꼭 그분만큼은 집사님이라고 안 하고 형님이라고 그랬었어요. 친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또 내일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또 리셉션을 해야 돼요. 일도 많고 탈도 많고, 하지만 저는 너무 보람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그 봉사활동이나 저기 이런 복지 뭐라고 그러죠? 복지센터? 뭐 하여튼 그런 지역 센터 그런 데가 있어요. 이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지역단체, 거기 가서 제가 봉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거는요, 내가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다 자비로 하고, 거기서 그어 영수증만 끊어오면은 다 돈을 다시 준다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그래요. 영수증 드리지도 않고 제가 다 그냥 사서 드리면서 또제 시간 내서 봉사를 막 하는데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너무 제 생활이 안정돼 있고 시간적으로도 자유하고, 정말 시간과 경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남들을 돕는, 섬기는, 애터미는 애터미대로 하고, 또 봉사로 해서 섬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직도 차를 중고차 타고 다녀요. 성공하면 막 좋은 차도 타고 싶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중고차 타고 있고, 제 차가 아마 거의 키로수로 따지면 거의 30만 키로 뛴 차를 아직도 타고 다녀요. 뭐이 차가 이제 저희 둘째 딸내미가 이제 곧 있으면 운전을 할 텐데, 한 1년만 더 있으면 운전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둘째 딸한테 물려주고 그때나 이제 다시 차를 하나 또 살까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도 중고차 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새차살 생각은 없어요. 되도록이면은 빨리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정말 보람된 삶이 정말 너무 가슴으로 속으로 뿌듯해요. 제 자신한테 막 저녁마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요. 정말 옛날에 저희 와이프가 1년에 한 번도 미용실을 못 가고요. 1년에 옷한 벌도 못 사고요. 1년에 한 번도 외식을 못 했었어요, 저희가. 그러던 삶이 어떻게 매일같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같은 삶을 사냐고요. 그리고 맨날 내가 도움을 받았던 삶을 살다가 이렇게 남들을 도와주는 삶을 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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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가 내가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삶을 살수 있게 됐을까? 애터미를 만난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빨리 성공하셔가지고 애터미로 정말 살고 싶은 삶, 정말 원 없는 삶,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 그런 삶들을,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삶들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